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석연치 않은 대출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지난주쯤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자꾸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충 의혹은 다 나온 것 같고 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이 건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아직 양파를 다 깐 건 아니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상황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이 작년 7월경에 16억 원의 빚을 지고 흑석동 재개발 지구의 2층짜리 상가를 매입해요. 건물 가격 25억 원 중에 16억 원의 대출을 끼고 샀는데 이 중에 이자를 내야 되는 대출이 거의 14억 원, 은행 대출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비난 여론이 생기자 얼른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나 의혹은 다 남아있고 새로운 사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부동산의 취득은 투기냐 투자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질문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기와 투자 자체가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나 재산 증식 욕망 자체는 어떤 비단 받을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자들도 남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거지 자기 재산은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풍비박산 내놓고는 그걸 잡아보겠다고 살 집 아니면 파셔라 내년 4월까지 팔 기회 드리겠다 이러면서 국민을 협박하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 증식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죠. 본인은 은퇴하면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이다. 이 나이까지 전셋집을 전전하는 것이 싫었다라고 감성팔이를 했지만 우선은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14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기를 원했으면 살 수 있었겠죠.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또한 이 상가 건물이 애초에 이 재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두 채 플러스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광고도 실제로 다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집 한 채를 갖고 싶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거대한 빚을 내서 그것도 아파트도 아닌 상가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파트를 한 채 사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는 그 행위 자체는 욕먹을 만한 짓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황금자리에 있는 상가를 과감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게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 김의겸의 부동산 교실 이런 거 오픈하면 저도 구독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중성이죠. 평소에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겠다는 국민들을 역적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가던 정부의 주요 인사가 정작 자기 자신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거대한 레버리지를 끌어다 대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본인뿐 아니라 저쪽 지지자들도 감싸겠다고 난리예요. 말을 좀 섞어보면 진짜 나보다도 자유시장을 더 굳게 믿는 사람들이야. 투자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무슨 문제냐는 둥, 관세가 있어서 들어갔고 전세보증금이 남았는데 당연히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얘기하다 보면 무슨 나 같은 저 수구꼴통 토착 외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둘째, 대출 과정에서 뭔가 부조리가 있었느냐.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의겸의 수입, 재산, 그리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해 보면 10억 원이라는 대출은 불가능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해준 은행의 해당 지점 지점장이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예요. 처음에는 저쪽에서는 뭐 모를 수도 있지 않냐,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감쌌었는데 둘이 평소에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 대출건이 본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진 대출이래요. 게다가 은행에서 상가 대출은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에 맞는 액수만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6억 원밖에 안 된다는 대출이 10억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현재 점포가 4개밖에 없는 이 상가의 점포 수가 10개로 뻥튀기가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 은행은 지하 창고 그리고 옥탑 등을 다 세서 10개로 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주변 부동산 업자들을 인터뷰한 바로는 그 상가의 점포를 6개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재개발 지구 안에 있는 2층짜리 허름한 상가에 갑자기 누가 옥탑이랑 지하창고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6점포나.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그리고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은행에 서류를 냈더니 은행이 아 지금은 4개인데 이거 6개는 더 적어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10개로 해서 4억 원 더 대출해 드릴게요, 이러는 적이 있던가요 은행이? 김우겸은 사퇴를 하면서 아내가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 말리지 못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져요. 은행 측에서 김우겸이 은행에 와서 설명을 직접 들었고 서류에도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알아서 한 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밝혀진 김의겸 부동산 투기 사태의 전말입니다. 현재 이 건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팝콘을 튀겨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음 에피소드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구경해 보시죠. 오늘 지식의 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팝콘 튀기자는 것밖에 설득할 게 없네요. 고맙습니다.